해빈자가 이옵니다. 선하께서 벌써 하사품을 내리시다니. 척의 집이 참기들보다 내 수완이 낫군. 네 이름이 무엇이냐? 윤가 단호이옵니다. 윤단호. 내 너를 기억할 일이 없어야 할 것인데. 이 동굿 소신도 압니다. 세자 저하께서는 폐쇄선 이설 외에 숨겨둔 아들이 한 분 계셨습니다. 훗날 그분께서 궁에 돌아왔을 때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시려 하셨지요. 맞네. 이분이 바로 그 왕손이시네. 왕손께서도 같은 뜻인지요. 이설의 이름으로 옥좌에 오르려 하십니까? 내가 주저하는 사이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어. 주상이 폭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감당하려 하오. 그러니 상선, 자네 또한 지금 결정하시오. 이창의 손에 죽어나갈지,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지. 안 끄라.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겠네. 화령이 자네는 장태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목인의 뒤에 있었어. 혹여 기생도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 하여. 이리 보니 모친을 많이 닮으셨습니다. 내 모친에 대하여. 세자께서 무척이나 아끼시는 여인인지라.